오빠는 제 동생, 동생 대표로 우리 영남이 일로 올라와봐. 영남아. 우리 영남이는 되게 저의 네 테스팅.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저희 때문에 죄송해요. 우리 영남이는요, 네 제가 하남에 와가지고 저하고 그 마음이 굉장히 잘 통하는 이렇게 그 얘가 풍류를 알아요. 우리 영남이가. 내가 그래서 영남이를 예뻐해요. 풍류. 저하고 한 살 아래여서 되게 그 동생 같은데 동생이라 하지 않고 저는 친구처럼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대고 말씀하셔요. 네. 영 우리 영남아. 네. 우리 영남이는 한수공조 에어컨 사업을 합니다. 네. 뭐 가정집 하나하나 다는 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해서 에어컨을 그치 한꺼번에 확. 네. 그래 돈이 되니까요. 근데도 틈틈이 음악 공부하지, 복싱 운동하러 가지. 아 멋있는 친구예요. 야 영남아 노래 한 곡 해줘. 아, 비가 온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 노래가 떠. 근데 누나보다 네가 더 잘하더라. 그 실내 예인의 아픔을 남자의 그 슬픈 그 미련을 그 대표하는 노래였죠. 저보다 더 일찍 이 노래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원키로 갈 거야. 네. 오케이. 잘할 수 있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급작스럽게 그 이거 짜여진 각본 아니에요. 저는 민수님도 알겠지만 저는 급작스럽게 들이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얘기도 없이 그러면 근데 제 동생들을 그걸 다 해내요. 미션 수행! 짱! 들어보세요. 우리 대훈이. 대훈 선배님, 이거 오면 그 예인이 생각납니다. 사랑해요. 사모님, 가정을 버리세요. 마이크 떼지 마. 이 소리가 들린다. 추억이 나를 부른다. 깊은 정을 남기고 떠나버린 여인아 구슬프게 가슴에 흘러내린다. 박수 주세요. 깊은 정을 남기고 여인아 구슬프게 비가 내리면 술잔을 비워내며 울고 싶어라. 비가 온다 나의 가슴에 시리도록
내린다. 와, 우리 부산 사랑님이 네, 좋아요를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네, 이성훈님 별 다 여섯 개나 주셨어. 내가 우리 영남이를 갑자기 내가 올렸는데 영남아. 청계천 팔가 노래 좀 해 줘. 그는 하지만 그래도 해 달라면 님이 해 달라. 마이크 대고. 청계천 팔가. 잠깐만. 청계천 팔가라는 노래를 저한테 가르쳐 준 동생이에요. 누나 청계천 팔가라는 노래 알아? 근데 제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게 민중가요지만 민중가요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 친구가 저한테 그 노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청계천 팔가라는 아주 명곡이 있습니다. 네,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우리 영남이의 청계천 팔가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게 천지인이라는 가수명입니다. 네, 청계천 팔가. 여러분들 청계천 팔가 노래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이런 위대한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저에게 공부시켜준. 사실 이 친구 래퍼 그 애창곡은 산타나의 스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팝송만 불러요. 근데 발음이 당최 나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따가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청계천 팔가 한번 들어보세요. 청계천 팔가라는 노래. 청계천 팔가. 의식 있는 친구예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도 돼.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제 인생 사리가 생각나요. 근데 힘은 내죠 우리는. 바람불도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들 볼색도 없는 인파로 가득 차 땀 냄새 가득한 그리움 어느새 적는 추억의 그리움 어느 빛발 솟은 미약가군의 함사구던 욕설도 어느 맹인 부부 가수의 노래도 희미한 백열등 밑으로 어느새 물든 노을의 거리로 부여해도 라이트 불빛에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의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덤빈 거리여 진흙 같은 밤 서서한 청계천 팔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와와 비참